나의 노래 하지 않아
주세. 주치지 아니하며 내 주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그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그신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드릴 말씀을 놓고 목사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나온 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너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창조하시고 그 나를 중심에 또 만물의 최고의 보석으로 또 우리들을 인간을 만드시고 또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 말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 새벽에 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주기도문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그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오늘 새벽에는 그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다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대학 2학년 때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는데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집사님. 파일이 있을 겁니다. 다녀오는데 내가 뭘 기도했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공부를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는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문득 제가 군산 개복동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시에 그 설교 종신의 설교를 가르치시던 윤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이고 뭐 어느 집회고 그 설교 때문에 사실은요 안 빠지고 또 설교 노트를 하면서 그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기도가 뭔가? 분명 기도를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했는데,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오토매틱컬리 자동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기도 응답해가지고 예스 오케이 이거 공부 뭐 할 필요도 없이 내가 네 공부 잘하게 해줄게, 그런 의미가 있는가요? 네.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목이 행복하게 살으라는 제목이에요. 행복하게 살으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을 들들 볶는지요. 어느 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교사인지도 모르고 중앙초등학교 교사인지도 모르고 같은 찾는데, 너 오늘 시험 보는데 100점 안 맞으면 때려 죽일 거야 그런 거예요. 저는 그 결과를 통해서 행복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 배우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공부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 가르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공부 그 배우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결과만 뭐 만점을 맞았다든지 뭐 몇 점 맞았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에 관계없이 공부하는 그 자체가, 책을 읽는 자체가, 지식을 탐구하는 그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어느 한 분이 또 그 이제 제가 1학년을 가르칠 때, 1학년이 뭐 점수 100점 맞으면 뭐 어떻게 뭐 하고, 또 50점 맞으면 빵점 맞으면 어때요? 1학년인데 컨닝을 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발뺌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저기 엄마를 불렀어요. 얘가 이제 그때 95점을 맞았어요. 95점을 맞았는데 내가 볼 때에 컨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짜고짜라 선생님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100점 맞으라고 그랬다고요. 100점 안 맞으면 혼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가 혼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겁나서 컨닝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교육의 그 비정상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다분히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많이 큽니다. 부모나 선생님 그 자신, 선생님들 책임도 커요. 그 특별히 전교조가 8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전교조가 시작을 했는데 전 전교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체육주임이기 때문에 제 밑으로 10명이 전교조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은 전부 전교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저를 불러요.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교육청에 다 잘려라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는 것은 말씨름 하겠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 뭐 달리기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교통 신호등이 고장 났는데 그거 지켜야 됩니까? 그 법은 법이니까 뭐 지키라고 소크라테스가 뭐 얘기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은 신호등이 고쳐질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 뭐 논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냥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을 할까.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천주교, 여기 천주교 성당이 있었어요. 원곡동에 천주교 성당에 가지고 매일같이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주사파들이 하는 그 교육이 있어요. 그 이 무슨 교육이라 그러죠? 간첩들이 받는 교육 있잖아요. 그거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참교육인데 기존하는 모든 교육은 거짓교육이라. 거짓은 참이기 때문에, 참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타둬야 된다. 그럴듯하죠.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부엌에서 쿡을 하는데, 요리를 하는데 요리하는 그것이 행복한가요? 그 행복해야 된다고요.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 그 행복해야 됩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요 그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뭐 하죠. 그 당시에 그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이제 예수 영화를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선교사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걸 생각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선교하는 선교사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 뭐 교회를 뭐 크게 짓고 뭐 몇 명을 어떻게 하고 뭐 그건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행복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제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도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기도를 점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점수 안 줬어요. 왜 점수를 안 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하나님께 마음을 터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 다음에 중언부언했다. 당시에 그 이방 종교 스타일을 그 스타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나 마음이 답을 간성보다 뜻이 있든지 없든지 소위 방언 기도를 해요. meaningless 방언 기도인 거예요. 배블링이래. 배블링 랄랄랄랄랄랄랄 배블링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의미 없는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말을 주셨는데 성경에서의 방언은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언어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병자처럼 배블링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100% 지식이 계신 분이에요. 완벽한 지식인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정신병자처럼 랄랄라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걸 원합니다. 정신, 기도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해야 돼. 야, 너 저기 말을 하는데, 왜 저기 정신병자처럼 얘기를 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느 날 우리 이제 전도사가 이제 소위 방언을 해. 야, 자전거를 고치면서 네 방언은 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르르르 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고린도전서 14장을 강의를 하면서 네 저기 자전거 고치면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봐. 이제 다른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맨날 그걸 똑같이 한대. 소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현장의 현상에 의해서 했든지 정신적인 현상에 의해서 했든지 다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저기 제 설교를 듣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이 그 저기 그냥 저기 그 몸이 막 끈하고 막 이 뭐죠 뭐 이 기분 좋다 이래. 그거 기분 좋은 거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뭐가 되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인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의미를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말.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야 효과적인 기도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네 미닝도 의미도 알 수 없는 의미도 알 수 없는 그 그냥 배블링 그걸 이제 영어로 배블링이라고 그래. 랄랄랄라 롤롤라 해. 그러면은 네하고 하나님하고 직통할 거야. 틀림없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한 거예요. 왜냐? 제자들일지라도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또는 틀린 방법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랬다고요. 당시에 그랬다는 것을 전 서론에서 다 얘기했어요. 1절부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이방 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방 종교하는 기도하는 스타일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방인 그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실력 없는 사탄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제자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해라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이제 아버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아무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그 파일에 그 PPT의 파일에 그 띄우시면 되는데요. 그 바탕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예예 거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야 인정해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걸어갈 때에, 잠잘 때에, 뭐 놀 때에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말고 내 아버지 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가정에서 우리지 않습니까? 또 생수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계교회 만국교회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His people의 공동체, 그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우리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보혈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들리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생각나게 내키는 대로 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비록 성은 다르고 또 생각도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 공동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시간과 공간이 우리 제한받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하게 봐달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뭐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프로젝트부터 먼저 알으라는 얘기예요. 네 일부터, 네 계산서부터 내놓지 말고 내 뜻을 먼저 좀 이해해라. 내 기도가 뭔지, 하나님도 기도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캐치를 해라. 저기 보이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의 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 잘 안 보여서 미안합니다. 제가 글씨를 크게 해야 되는데 작게 해가지고.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의 하나님의 그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가 없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영원전에 선택감 받은 백성들이 아직도 당신의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켜셔가지고 그 전도 뭐 이렇게 이름 이렇게 기록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야 전부 다 모여 한마디로 해보면 끝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다고요. 그 왜 미련하다고 붙여놨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도 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쫙 불러버리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 소아시아로 뭐 이렇게 막 다니면서 몽둥이도 맞고 그냥 그렇게 그 애를 쓰고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만드시는가.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최대 최고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숫자들이 다 차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안산에 엉덕동이 살고 있는 전부 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실력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이 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열망이 무엇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같으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뭐 예를 들어서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시라고요. 뭐 교회에서 와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차를 타고 가시든지 어쩌든지 생각이 딱 난다 그 순간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1년 전인가 여기 신학교 청소를 하다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빵꾸가 나겠거든요. 이게 빵꾸가 났었는데 안 죽고 살아났는데 그 순간에도 제가 이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한 달에 뭐 몇 명씩 뭐 죽거나 또 건축하다가 죽거나 뭐 정신병자도 생기고 뭐 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런데 럭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럭키죠. 그 지금 생생하게 지금 좀 건강한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건강하지만은 고1 때문에 제가 운동을 두 배 낸 거예요. 운동을 하는 가운데 몸이 이게 발라지기 시작했어요. 뭐 온 몸이 아프고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두 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라진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때 그 상황 때 우리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에 그 기도의 그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그 기도의 그 영적인 세계에는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그 어떤 신령한 역사가 진행 어떤 신령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민감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을 눈치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둔감해집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매일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그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주고 안 한다고 해서 주고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저기 그 일용할 양식 먹잖아요. 먹을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저기 요셉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 안 해도 저기 밥 먹잖아. 그건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인정 안 하죠. 아, 내가 돈 벌었지. 내가 저기 시장에 가서 쌀 산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왜 주냐고. 우리의 생명과 생사화복이 다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그 기본적인 그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한 숟가락을 뜨면서도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했는데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나한테 감사를 해요? 내 자신에게? 아, 이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매일 필요한 칼로리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순간순간 믿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해서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요.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새벽 기도 나올 때 꼭 차만 타지 마시고 달려 나오시고 탁 박차고 달려 나오십시오. 예. 건강하게. 예. 밥을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정비례해야 됩니다. 밥을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섭취한 만큼 칼로리를 소모해줘야 되는데 소모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전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2000칼로리 먹었다 그러면 2000칼로리 소모해 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죠. 육신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 건강 안 하신 분들이 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칼로리 섭취량을 일용할 양식만 조금 하려고 하고 입맛 좋다고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오버이팅 하지 마시라고요.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밤에 그런 문제 아디아포라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건 자유예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건 자유인데 넘치게 먹어버려가지고 배탈이 났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아,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절제 문제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건강함을 살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문제 우리가 육신을 죄의 부패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목사라도 뭐 우리 장로님들이라도 우리 잘 믿는 신자라도 이 죄의 부패 속성이 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이 죄의 부패 속성이 침범한다고요. 매 순간순간 생각 속으로 침범한다. 보는 것을 통해서 침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기 분명히 안 보이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 죄를 지어요. 목사는 죄를 안 짓죠? 선교사는 죄 안 짓죠? 이 육신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죄를 안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저기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죄가 없죠.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죄 덩어리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학교만 다녔다 뿐이지 내가 뭘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딱 터치를 하시는데 얼마나 죄가 많냐. 그 죄 회개가 그냥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죄 회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님께서 그 속에 있는 죄까지 터치를 안 하시면 내가 마음대로 그 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회개가 그 내가 뭐 생각나는 대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금방 죄 지어놓고도 잊어먹는데 뭐 어떻게 저기 그 기억력까지 다 끄집어내서 기록 리코딩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냥 다 기억나게 해야지 다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회개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막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 죄가 다 있는데 서로 다 손가락질하고 네 죄 있네, 네 죄 있네, 네 죄가 더 크네. 뭘 기준으로 하는데 더 커요? 죄의 비교 우위란 없는 거예요. 어느 죄는 크고 어느 죄는 작아. 살인죄가 더 크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죄의 비교 우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온라인 신문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 손가락질 많이 해서 지금 잘 안 해요. 옳고 그런 거 막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손가락질은 나부터 해야지. 그렇잖아요. 니부터 해. 왜 저기 니는 뭐 의인인 것처럼 막 해놓고 니는 제외시켜놓고 왜 다른 사람 손가락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그 저 온라인 신문에 칼럼 글을 쓰다가 접었어요. 접고서 교회 목사가 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예? 말하는 사람이 부족한 게 제일 많은 거예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입으로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면 어느 저기 그 이제 제가 뉴욕 회원 기자예요. 기자인데 그 어떤 기자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다른 사람 설교를 베껴가지고 맨날 한다 이게. 자기가 해보니까 2년 동안을 자기는 몰랐는데 2년 동안을 다른 사람 설교만 베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 베꼈어 어쨌다는 거야.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수만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땅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 책을 쓴 그분도 그분과는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논쟁이 한참 붙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제 비교의 의의라는 없는 거야. 와, 왜 네가 저기, 그럼 네가 설교해라. 네가 설교하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해놓고 예, 저기 이제 끝나고 나서 악수한대. 웃으면서 악수한다. 네가 어째서 그 웃음 뒤에 있는 울고 있는 그 목사님을 못 보느냐? 아, 딱 한마디 지적했어요. 굉장히 그 거단스의 지적이죠. 제가 댓글 그 딱 한마디로서 상대방을 그냥 제압시킬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뭐 어떤 사람이고 제 나이 또래 보니까 자기 그 뭐 나이까지 그 다음에 또 자기 직분까지 자기의 성격까지 말하란 말도 안 했는데 다 공개했어요. 그래 놓고 한 그냥 내가 이상 안 봐야 했다 그러고 보지 않고 한 5개월 지났는데 5개월 지나서 기자들만 보는 그 칸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부고 딱 나왔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왜 그 사람을 공격해?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왜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냐고. 왜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냐고. 이 땅에 이 지상에 온전한 교회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다 정죄하고 판단하면 어떡해.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데 용서해. 용서하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용서해. 왜냐?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된다. 용서 안 하면 네가 죽어. 네가. 그것이 용서 못하는 그 자체가 병이야. 네가 치료만 받고 네가 회복되려면 용서해. 제가 그 우리 집사람이랑 심리치료 지난 5년 전에 심리치료 갔어요. 유명한 우리 교수. 당신 저기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심리학적으로만 나를 접근해야 돼. 심리학적으로 그 치료 기법에 의해서만 저기 해보자고. 저기 둘러붙여 하나님 둘러붙이지 말고 성령님 둘러붙이지 말고 심리학 좀 하라. 그 약속을 그거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아빠 과거에 어쩌고 어렸을 때부터 조상 때부터 어쩌고 해서 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예? 다 극복한 거죠. 뭐. 저 영어가 싫어가지고 영어권에 저 선교사 안 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방송통신대학 제가 10년 다닌 사람입니다. 영어가 별로야 그냥. 아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핑계댈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뭐 교육학이니 무슨 뭐 교육행정이니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빨빨 했는데 다 아는 건데 영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때문에 점수도 없는 건데 승진 점수 가산 점수 없는 건데 영어를 해가지고 내가 이 골치를 썩히나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했긴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혹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했거든요. 진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잡았더라면 제가 얼마나 영어를 잘했겠어요. 근데 억지로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저기 이번에 지난번에 미국 가가지고 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영어로 설교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과연 이 영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의사소통이 되겠는지, 아프리카 영어가 저기 미국 영어에 되겠는지 좀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두 번의 그 영어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요, 용서를 해라. 무슨 체면 치료니 무슨 치료니 하지 말고 용서하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한번 따라하실 수 있을까요? 용서하면 치료가 된다. 이게 용서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용서해놓고 왜 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놓고 했으면 잊어버리라고요. 용서하고 잊어버려. 잊어버린 거 컴퓨터에 이제 클릭해서 삭제를 다 시켜버려요. 왜 삭제시킨 것을 다시 그 뭐 복원을 해가지고 또 그건 뭐 전혀 유익이 없는 거랍니다. 제가 사실은 파일을 한 것은 시간을 꼭 지키기 위해서 저 파일을 만든 거예요. 그 다시 다음 넘어갑시다. 여섯 번째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라. 그런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은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요셉이 시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은 아니, 시험 그 자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험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술 먹는 거. 시험이 술 먹다는 시험이 들어왔다. 술. 술 안 좋은 거요? 담배. 왜 그거 안 좋은 걸까? 약으로 쓰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기 시험은요, 그럼 밖에 있는 거요, 안에 있는 거요? 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요. 자, 오늘 저녁에 그 문제를 진정하게 다룰 거예요. 모든 시험거리들은 다 밖에 있습니다. 다 밖에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에요. 중간, 중립이에요. 중립. 그 알코올 그 중간이에요. 그냥 밖에 있는 거요. 내가 드링킹 홀 마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아, 밖에 있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 요거 가져와 나왔어요. 여러분들 했는데 제가 설교 요 잊어버리면 또 하려고 이게 다 지금 설교가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보려고. 요거 이제 필요해서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맨날 보고 그 야동이나 보고 그 야동 그 저기 밖에 있을 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 속으로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게. 시험이 나쁘고 그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지. 그 알코올이라든지 그 담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험을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될 건가?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이겨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잖아요. 기도해라고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우리 제2 부패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부패 속성이라는 것은 이 시험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잘 끌린다고요. 예? 잘 끌려요. 아까 저기 그 음식도 했습니다만 냄새 한 맡아도 먹고 싶다 하잖아요. 저도 저기 그 너무 쌀밥을 콩도 넣지 말고
집사람은 콩을 넣어서 먹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당신은 콩 좋아하니 콩 먹고 나는 콩을 싫어하니까 밥만 달라고. 반찬 필요 없어요. 소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도 나는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 밥이 중독되는 거예요. 쌀이 중독됩니다. 탄수화물이 중독되면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노동 열심히 하고 상관없는데 그것을 운동 열심히 안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죠. 그 시험을 이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시험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시험거들이 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뭐요? 보이는 거요? 안 보이는 거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악은 안 보입니다. 악은 안 보이는데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악에 대한 그 책이 번역돼 나온 책이 국내에 있습니다. 악의 정체에 대해서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심리 치료를 하는데 아무리 심리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가 연구를 하는데 악이 있다. 보이지 않는 악이 있다. 악의 실체가 있다. 그것을 그 학문적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이 있죠. 영적인 동물,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악. 저도 이제 목사들도 싸움 많이 싸웁니다. 성경에도 막 싸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럴 수가 있을까? 예? 도대체 성경사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왜? 악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악에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악. 그 다음에 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위 거짓의 사람들이 악에 끌려 있는 거짓의 사람들이 딱 주동이 서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의 사람들을 동조하는 겁약한 사람들, 겁쟁이들이 있어요. 거짓의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겁쟁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과 악에 대해서 전투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거짓에 대항해서 싸우는 용사들! 할렐루야! 제가 저기 이제 우리 선교사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그런 생각까지 하면 우리 총회까지 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지막 총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지 않게 하셨는데 고회를 중간에서 이 정리를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건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악의 사람들도 있고 거짓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거짓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겁약한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는다. 세계 선교의 그 동력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는다고요. 발목 잡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발목 잡힌다고요.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단호하게 정신 바짝 차려 꺼내야 됩니다. 이 악의 세력에서 대항해야 됩니다. 뭘로? 주먹 다짐으로? 기도로 대항해야지. 기도로 말씀으로 대항해야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어둠의 권세, 영적인 권세에 대항하기 때문에 다른 씨름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씨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 참아야 돼요. 이거 터트려 버릴까 어쩔까.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아, 진짜 막 끝까지 아, 참아야 됩니다. 그거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일날 오후에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일곱 번째, 찬송 중에 강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신자가 되라.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래를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우리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신다고요. 이 멜로디, 이 멜로디의 언어, 랭귀지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냥 찬양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 무슨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뭐죠? 술에 충만하다. 쉽게 얘기해서 술에 충만하면 뭐가 되겠어요? 취해 있는 거죠. 술에 충만하는 건 술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건 뭐죠? 성령에 취해 있어서 술에 취하면은 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한 뭐죠? 성경.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성령께서 순간순간 야 가 예스 가지마 너 그렇게 성령께서 맨 말로 합니까? 성경에 그분께서 지시할 사항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명명백백 성경으로 다 기록을 해놨다고요. 요 성경 말씀에 의해 성경으로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아셨죠?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성경의 충만, 성경. 하나님 기록된 명백하게 기록된 왜서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허튼 소리 할까 봐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 성경에 있는 대로. 둘러붙이지 말고.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신자가 되라. 행복할 때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노래 좀 많이 합시다. 아시겠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는 뭐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망시키거나 그 다음에요? 실패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왜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께 말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만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전도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행동을 리스폰시빌리티 해야 되는 책임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진취적으로 책임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했으니까 낮잠 펑펑 자고 그거 기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서론과 결론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딱 일치가 됩니다.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하죠. 첫째는 뭐죠?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그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은 적어 놓으시라고요. 하나님 이거 몇 년 몇 달 며칠 해가지고 기도해 놓고 그냥 뭐 너 잊어버리면 그거 뭐예요? 예? 하나님 뭐기 기도 응답해 주시든지 말든지 그거 뭐 전혀 그 기도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적어 놓으시라고. 적어서 딱 1. 기도 제목 뭐? 언제까지?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은 기도의 목표 언제까지? 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에 신기하게 우리가 관찰하면서 열중시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기도를 추구해 나가야죠. 그렇죠? 열심히 기도를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지 성취케 하시는지 그걸 관찰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개인적으로 경험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도를 막 오래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아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언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그 아버지 부르기 전부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네가 뭐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소원이 뭔지 다 안다 그랬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응답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기분 좋아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다른 광고는 없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